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, 얀마텔이 쓴 파이 이야기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돼서 되게 유명했었죠.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막 바다도 예쁘고 그리고 되게 재밌고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, 소설은 영화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재미는 없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뭘 인상 깊게 읽었고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. 우선 이 소설의 재밌는 이유는 굉장히 이 주인공이 굉장히 특이한 소년이기 때문입니다. 이 소년은 인도 태생인데요. 인도에서도 폰디체리라는 이런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에서 이 소년은 자랐어요. 그리고 종교도 4개인가 5개인가를 한꺼번에 믿는 신자입니다.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특이한 사업을 인도에서 하셨는데요. 그것은 바로 동물장 사업이었어요. 동물원 사업이었는데, 이 아버지는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요.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 동물들을 다 미국에서 팔아야 사업 밑천이 생기니까 이 동물들을 전부 다 데리고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향합니다. 하지만 향하는 와중에 태풍을 만나서 이 배는 난파되어 버리고 맙니다. 그래서 거의 모든 선원들과 가족들이 죽고 결국에는 이 한 소녀만 남아서 그것도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이 비상 탈출선을 타고 이렇게 태평양을 표류하게 되는데요. 거기서 발생되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 파이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 소설의 도입부는 굉장히 이렇게 재밌어요. 웃기거든요. 이 소년이 막 굉장히 다양한 드립을 치는데 이 드립을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 소설이 교훈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소년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를 하는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동물들과 잘 살면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조련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이 태평양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종교와 그리고 옆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설이 저는 굉장히 가치 있고 재미있다고 판단됩니다.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소년, 이 피신 파텔이라는 소년, 별명이 파이죠.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.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렇게 오랜 기간 표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역설적이게도 내 배에 이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, 엄청나게 커다란 벵갈 호랑이가 같이 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. 이것을 통해서 소년을 항상 긴장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고 생동하게 했던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옆에 있던 이 벵갈 호랑이 때문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. 우리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죠.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단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. 만약에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큰 반전이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되게 이 파이가 재미있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영화를 보셨다면 혹은 영화를 아직 보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소설을 꼭 한 번쯤은 읽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